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는 영상 설명으로 시작해서 실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린 후 결론, 어려웠던 점, 사용자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네, 2005년에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87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5년이 흐른 2010년은 약 20만 명이 증가한 106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 이 속도라면 2020년에는 현재 9배가 넘는 2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려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한 추세인데요. 2000년에 3,300여 건에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1만 건을 넘었고요. 2010년 기준으로는 14,000여 건으로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어야 그 고령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레이싱 게임을 통해 고령자의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무선 핸들을 통해 차량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앞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해야 합니다. 장애물에 세 번 부딪히게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모니터 상단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제스처를 입력받습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상하로 흔들면 인식됩니다. 제스처를 통해 게임 시작, 일시 정지, 다시 시작이 가능합니다. 제스처는 어떤 방법으로 인식할까요? 우선 손바닥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에 검은 사각형을 그려놓고 손이 위로 올라가면 빨강, 아래로 내려가면 초록, 그리고 손을 흔들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나이스 랩, 나이스 레이싱입니다. 이제 실제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DE0 나노를 핸들에 장착했습니다. 나노엔 3축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읽고 가공해서 지급이 모듈로 보내주는 것이 나노가 할 일입니다. 이 중에선 값을 가공하는 부분, 제어 신호 처리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어 신호 처리기는 가속도 값을 가공합니다. X축 값만을 사용하고 이 X축 값의 절대 값을 계산한 다음에 상위 7개 비트를 부호 비트와 함께 지급이를 통해 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현된 RTL 블록도입니다. 다음은 주처리 장치로 사용된 D2115입니다. 우선 카메라와 TV 디코더를 통해 영상을 입력받고 제스처 모듈이 제스처 입력을 판단합니다. 또한 지급이를 통해 핸들의 기울기를 입력받습니다. 이 두 입력을 러너가 받아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러너는 게임 진행에 필요한 모든 연산, 다시 말하자면 차량 이동, 장애물 생성, 충돌 확인, 점수 갱신 등등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러너가 처리한 결과물을 드로어가 이어받습니다. 드로어는 러너에서 보내주는 각 오브젝트의 종류와 위치에 맞게 한 프레임씩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프레임이란 화면에 표시될 영상의 단위로 각 프레임을 SRAM에 저장하고 프레임이 완성될 때마다 VGA 컨트롤러에 프레임이 완성되었다고 알립니다. 또한 온칩 메모리 블럭 1에는 원본 리소스를 저장해서 언제라도 참조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사용된 원본 리소스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림들을 한 파일에 모아두고 좌표와 크기만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부분 떼서 프레임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리소스의 배경을 채운 보라색은 실제로 리소스가 사용될 때 투명한 색으로 처리됩니다. 이제 VGA 컨트롤러는 드로어에서 보내준 프레임 정보에 맞춰서 SRAM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때 프레임 정보가 중요합니다. 작성 중인 프레임의 위치를 요청하게 되면 완성되지 않은 프레임, 즉 오브젝트가 덜 그려진 화면을 출력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화면에선 오브젝트들이 깜빡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RAM에 여러 프레임을 저장하고 VGA 컨트롤러는 작성 중인 프레임의 바로 직전 프레임, 이미 완성된 프레임만을 요청합니다. 또한 SRAM에서 보내준 픽셀 정보는 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인덱스된 색 정보를 사용합니다.
온칩 메모리 블럭 2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RGB 값을 저장해 VGA로 출력할 때 참조합니다. 그런데 왜 VGA 컨트롤러가 VGA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MUX를 통해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아까 보신 제스처 영상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렬에 장착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게임 영상과 제스처 영상이 번갈아 나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를 제스처 인식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구현된 RTL 블럭도입니다. 실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DE0 나노와 DE2 115를 사용했습니다. FPGA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고요. 제스처 인식을 시도해서 90% 이상의 달성률을 달성해냈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우선 피터의 동작 결과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참고 소스 없이 모든 모듈 대부분을 직접 설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을 할 때마다 직접 컴파일을 돌려보고 보드에 올려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을 들고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 자리에 계신 7분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선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7분 중 3분께서 재미있다 하셨고 2분께서 모르겠다, 나머지 2분께서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물어봤습니다. 4분께서 아, 그렇다, 2분께서 모르겠다, 1분께서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고령자 본인들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서 왔다는 점을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낯선 디지털 기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셨지만 직접 체험해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고령자 사고율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같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